안녕하세요. 베이스 연주하는 최희철이라고 합니다. 오늘 홀리원 뮤직에 제가 나들이를 나왔는데요. 온 김에 그레치 주니어젯이라는 쇼스케일 악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일단 이 악기는 작아서 너무 편해요. 그리고 픽업이 두 개. 제가 예전에 커먼그라운드 활동을 할 때 가볍고 편한 악기가 없을까 하다가 이 악기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주니어젯을 썼었는데 그때 제가 쓴 건 픽업이 하나짜리였어요. 그래서 소리가 좀 뭐랄까 너무 제한적이더라고. 예,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은 픽업이 두 개라서 앞 픽업, 뒤 픽업을 따로 쓸 때 소리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우선 이 악기는 프론트 픽업 사운드가 진짜 괜찮거든요. 요즘 프레시전 베이스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시전 베이스 사운드 거의 같은 느낌이고 그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. 왜냐면은 보통 프레시전 베이스 사운드 하면은 약간 두툼하고 덩어리는 큰데 알맹이가 살짝 비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매력인데 얘는 그 알맹이가 좀 더 묵직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컨트롤부는 일단 볼륨하고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픽업 셀렉터 스위치예요. 3단인데 앞으로 제끼면 프론트 픽업, 그 다음에 뒤로 제끼면 리어 픽업, 그 다음에 가운데 놓으면 두 개 다 쓴 픽업인데 자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프론트 픽업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줄이면은 그 다음에 프레시전 베이스를 요즘 또 많이 연주하는 곡이 뭐가 있나요? 뭐 퀸 노래 같은 거 프레시전으로 많이 하고 근데 프레시전 베이스 소리가 우리가 그 딱 앨범으로 들었을 때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실제로 공연장에서는 그 사운드가 안 나옵니다. 왜냐하면은 이 프레시전 베이스 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맹이가 좀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소리가 많이 묻혀요. 벙벙거리고 퍼지고.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에서 프레시전 베이스를 연주할 때 앨범 사운드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좀 가공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펙터를 좀 거쳐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 프레시전 베이스는 사실 제가 공연 때는 톤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연습할 때나 녹음할 때 이때는 참 좋은데 실제 공연장에서 쓸 때는 톤을 좀 잘 만져야 된다. 예, 그런 필요가 있고 얘는 거기에 비하면 얘는 조금 더 편리하긴 해요. 네, 소리가 좀 알맹이진 그런 프레시전 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프레시전 사운드 엇비슷하게 나오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. 네, 그 다음에 리어 픽업을 보면은 리어 픽업이 이거는 사실 둘 다 싱글 픽업이거든요. 싱글인데 쟤는 험버커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모양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싱글 픽업이에요. 그래서 이 재즈 베이스의 그 브릿지 픽업의 그 땡땡한 그 사운드를 얘가 그대로 내주고 있어요.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재즈 베이스의 픽업보다는 조금 더 두툼한 그런 리어 픽업 사운드를 내주고 있거든요. 리어 픽업 소리 한번 들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알맹이 있고 단단한 소리인데 좀 더 두툼한 그런 느낌이고 빠른 연주나 멜로디 연주하기 아주 좋아요. 네. 그래서 리어 픽업은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재즈 베이스의 그 앞뒤 픽업 동시에 쓰는 그 사운드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. 이 묘한 배음이 있어요. 이게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 사운드가 처음에 PJ 그러니까 앞에는 프레시전 픽업 뒤에는 재즈 픽업 달린 PJ 스타일의 악기 있잖아요. 그런 악기의 PJ 사운드를 들었을 때
느끼는 약간 그 쉥쉥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것보다 조금 더 독특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인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역시 악기는 사용하기 나름이다. 네. 이런 식으로 네,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악기는 브로드웨이 제이드 그린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칼라인데요. 보통 이 악기 색깔에 들어가는 이 칼라 이름이 보통 미국 옛날에 그 자동차 칼라에서 따온 거예요. 그래서 이름이 좀 복잡한데 그냥 약간 연한 초록색 이렇게 생각하시면, 실제로 보면은 이게 약간 펄, 그러니까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막 조잡하지 않고 되게 은은한 반짝이가 있어서 아주 고급집니다.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훨씬 더 예뻐요. 그리고 이 악기는 메이플넥에 메이플 지판으로 돼 있어요. 지금 그레치 주니어젯에서 나온 모델 중에 이렇게 메이플 지판에 메이플넥으로 된 악기가 지금 몇 개 없습니다. 네. 거의 다 그 마호가니넥의 로즈우드 지판인데 이 악기만 네. 한정판으로 이렇게 제작된, 한정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요 악기의 컬러가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얼른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악기는 일단은 악기가 작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. 그리고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. 그래서 저는 이 악기를 일단은 요즘 여성 베이시스트가 상당히 많아졌어요. 저로서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, 여성 베이시스트들이 일단은 악기를 처음 잡았을 때 사실 체격이 남자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잖아요, 평균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작은 악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아주 딱입니다. 이 악기 딱 잡았을 때도 사이즈가 아담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어요. 그리고 어린이가 쓰기에도 너무 좋고. 그러면은 뭐 어린이가 쓴다고 하니까 너무 얘가 약간 뭐 장난감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프레시전 사운드하고 요 리어 픽업, 두툼한 재즈 베이스 브릿지 사운드가 훨씬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, 나는 뭐 악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잘 모르겠어. 근데 저 악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. 디자인 진짜 중요하거든요. 디자인 내 눈에 보기 이뻐야지 일단 악기를 많이 잡고 연습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봤을 때 예쁜 거,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래서 여성분,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, 그 다음에 뭐 어린이도 괜찮고 학생들, 그리고 악기는 디자인이 이뻐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, 네, 강추입니다. 네. 디자인은 물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모두에게 이 악기가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,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재즈 베이스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재즈 베이스에 비하면 얘가 디자인 컨셉도 완전히 다르고 좀 아담하고 뭐 색깔도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원래 기존의 재즈 베이스나 다른 악기를 쓰시는 분이 서브로 들고 다니기 편하게 부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 또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실제로 저는 이 악기를 예전에 커먼 그라운드 밴드 할 때 썼었고요. 그리고 작년에 그 가수 김건모 씨가 베이스를 또 좀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 악기를 추천을 드렸어요. 그래갖고 악기 조그맣고 야 너무 좋아, 기타하고 이게 간격이 똑같아서 너무 좋아, 편해, 그리고 아주 지금도 잘 쓰고 계십니다. 자, 제가 또 다른 악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악기는 색깔이 좀 다르죠. 물론 바디 색상도 다르지만 얘도 펄 들어가 있어요. 아주 은은하고 좋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크가 마호가니 네크예요. 마호가니 넥에 로즈우드 지판. 그래서 소리가 조금 더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. 그러니까 난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소리를 원해. 그러면은 이렇게 마호가니의 로즈우드 지판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, 난 좀 더 소리가 샤프하고 날렵한 게 좋다. 그러면은 메이플 넥의 메이플 지판으로 된 악기를
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들으면은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같은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, 그 차이를 금방 느끼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홀리원 뮤직 방문하셔서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껴있는 줄은 라운드 와운드 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줄이에요. 이거를 플랫 와운드라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을 끼면은 이 하이가 싹 줄어들지만 이 옛날에 빈티지스러운 이런 동동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. 정말 매력적입니다. 이 악기에 프론트 픽업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. 자, 바디 색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양입니다. 나무 재질 같고요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호가니 4개 로즈우드 지판인데 줄만 플랫 와운드로 바꿨어요. 이 표면이 맨질맨질하고 여러분들 바이올린이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악기에 들어가는 줄들이 이렇게 플랫 와운드라는 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줄의 특징은 하이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가 않아요. 소리가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막 짹짹거리는 그런 느낌의 소리는 아니에요. 그래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은 소리가 동동동동 거리는 느낌이 나죠. 네. 그래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미국 팝 음악 특히 모타운에서 나온 그런 음악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뭐 잭슨 5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슈프림스 이런 50년대 60년대의 그 흑인 음악을 대표했던 그런 사운드들 가장 유명했던 베이시스트로 제임스 제머슨이라는 연주자가 있는데 그분이 프리시전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플랫 와운드 줄을 껴갖고 그렇게 연주를 하셨거든요. 딱 그 사운드가 납니다. 네, 너무 좋아요 진짜. 그리고 이 악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홀리원 한정 특전인데 이렇게 기본 스트링 외에 요 플랫 와운드 줄, 요 줄을 한 세트를 드리고 있어요. 이게 보통 가격 한 7, 8만 원 정도 하는 줄인데 여러분들 이 줄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부러 끊어 먹지만 않으면 이게 진짜 한 10년 씁니다. 이거 한 번 끼면은 한 10년 써요. 그래서 보통 라운드 와운드 줄을 쓰다가 좀 아 난 부드러운 음색이 좋은데 그러면은 요 프레드 와운드 줄로 교체해서 쓰셔도 되고 이거를 서브 악기로 쓰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이런 뭐 콘트라베이스 틱한 그런 빈티지 사운드 아예 특화된 그런 악기로 이걸 쓰셔도 괜찮아요. 저는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.